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발빠른 투자 시장의 분위기와 또 크립토 시장의 소식들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의 랠리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투심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내려서면서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가 간밤에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2,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시장 위축에 따른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어떤 헤드라인 뉴스가 또 뉴욕 시장에 걸렸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상 금리 인하에 관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이다라는 인식들은 팽배하지만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빨리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담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의 영향으로 시간외에서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옥죄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연말에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주가 160여만 주의 지분을 현금화시켰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그간 랠리를 보였었던 뉴욕 증시에서 이제는 차익 실현에 관한 욕구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일어났었던 크립토 헤드라인도 체크해 보실 텐데요. 크립토 헤드라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낸스가 CFTC의 소송으로 인해서 28.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소식들 전해왔고요. 관련해서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오 창펑은 결과적으로는 바이낸스 CEO에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는데요. 역시나 자세히 잠시 뒤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수익 상태 공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높아졌다랍니다. 83%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수익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 상태로 전환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난 강세장에는 95%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강세장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수치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결과적으로는 코인베이스에 독이 될 것이다 라는 JP모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는 현물 비트코인 ETF 업체들과 협업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감시 공유 계약 체결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점유율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분석글의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가적인 흐름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꼽았던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역시나 바이낸스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자, 자오창펑이 결과적으로 바이낸스 CEO에 사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헤드라인으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자오가 오후에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 사안에 관한 유죄를 인정하고 또 4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이후에 바이낸스 CEO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좀 돌아가자면요. SEC와 CFTC 모두 다 바이낸스를 기소했는데요. SEC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량을 속였다는 이유로 바이낸스를 기소했고 또 CFTC는 파생상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바이낸스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낸스 주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결과적으로는 SEC에 벌금을 부과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CFTC에도 추가적인 벌금 부과가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그러한 인도적인 비판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바이낸스 공격에 자오창펑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나는 물러날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CEO가 올 것이냐 같은 경우에는 리차드 텅이라고 하는 차기 CEO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오창펑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O직에 물러나면서 앞으로 또 회사를 위해서 미국의 프레임워크의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많은 스트레스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자문위원으로서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창펑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그의 행보들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오창펑의 이러한 사임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리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조정세를 보였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바이낸스 CEO 사임에 이어서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흐름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헤드라인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